그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소리 많이 해오셨었는데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오셨어요. 두 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후보님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?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.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.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국가장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후보님 입장 있으실까요? 이미 국가장 문제는 결정이 됐고 저는 정부에서 법과 절차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잘 결정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당명록도 안 적고 오셨는데 이유 있으실까요, 후보님? 저와 혹시 두 개 분신 이유 있을까요?